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운 터널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위치를 알리거나 또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 터널에 위치 번호판이 설치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위치 번호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터널 내부 위치 번호판 설치는 사실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서울시가 2015년 4월부터 남산 1호 터널 및 홍지문 터널에 시범 설치하고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에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 겁니다. 위치 번호판은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제작돼 있습니다. 터널 이름이 한글과 영문으로 적혀 있고 바로 밑에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크게 쓰여 있는데 서울시청 방향은 짝수로 반대 방향은 홀수로 규칙적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 위치 번호판을 보고 사고 지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위치 번호판의 위치 정보는 119 지령 시스템에 입력돼 있기 때문에 터널 이름과 번호만으로도 상세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졌고 또 기존 119 지령 시스템에 구축된 차량 정보 단말기와도 연계돼 있어서 현장 출동 차량 단말기에서도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길이 200m 이상인 터널 32곳에 50m 간격으로 위치 번호판 총 1,313개를 설치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위치 번호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용이었습니다.